처음과 끝 울트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파 오메가죠. 알파 오메가.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시작과 끝 알파 네. 오메가. 이게 헬라어의 뭐 처음과 끝 스펠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종교적인 의미로는 네, 네. 세상의 모든 것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 오메가가 그 쓰면은 우리 그 저기 A에다가 뒤쪽에 그 옴 있잖아요. 옴 모양 이렇게 하고 A 옴 이렇게 쓰는데 그게 문양 자체도 예쁘고 그 여기 있죠. A에 이렇게 옴에 문양도 예쁘고 의미도 괜찮다 보니까 타투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 이미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타투 이미지가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알파 오메가입니다. 알파 오메가 울트라. 역시 이거 베이스 프리앰프이자 오버드라이브로 다른 우리 봤었던 이 그 뭐 마이크로 튜브나 뭐 이런 빈티지나 빈티지 럭스나 이런 것들과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특징적인 게 뭐냐? 그래픽 EQ가 내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픽 EQ가 아니고 전부 다 그 3밴드, 4밴드 이렇게 해서 하이, 미들, 하이, 로우의 대역대를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EQ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래픽 EQ가 이게 좋은 게 딱 들어가 있으면은 일단 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예, 좀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그 스톤박스 중에서도 그 그래픽 EQ 막 이렇게 채널별로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 보면은 괜히 뭔가 더 EQ 같은 느낌이 들죠. 그걸 보면은 예, 직관적인 그런 느낌의 EQ가 중간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채널의 구성은 똑같아요. 그 나머지 우리 했었던 지금 프리앰프들도 여기 위쪽에 디스토션 채널을 만질 수 있는 노브들이 있고 이 아래쪽에 4밴드 이퀄라이저가 이런 노브로 있었잖아요. 맞아요. 단지 얘는 그냥 그게 그래픽 EQ로 바꿨다, 바뀌었다. 개인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게 속 시원해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돌리는 거면은 잘 모르잖아요. 네, 너무 또 예쁘게 이렇게 아예 여기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어두운 맞아. 공연장에서도 내가 지금 어떤 EQ 세팅인지 노브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직관적으로 딱 보면 보이니까 그런 게 좀 장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쪽이 이제 알파와 오메가라고 여기 노브에다 이렇게 멋있게 써놨는데 또 약간 의미 부여를 하면서 노브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모드예요. 알파와 오메가 모드를 하는데 알파는 약간 펀치 타이트 그리고 오메가는 약간 브루탈, 로우 이런 느낌으로 드라이브의 질감을 조정해줍니다. 철철 소리 같은. 네. 그리고 블렌드는 클린 시그널과 오버드라이브 시그널을 블렌드를 해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버드라이브 사운드가 많아지죠. 그리고 오버드라이브의 레벨과 드라이브의 양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여기 보면은 네, 바이트라고 있죠. 이 바이트가 이 누르면 프레덴스를 높여주는 효과를 줘요. 그래서 우리 그 뭐 드라이브 질감 딴 데서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이를 뭐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뭐 플랫, 부스트, 컷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걸로 지금 뭐 누르면 하이가 부스트가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그로우는 이제 로우 조절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펫이랑 그 일반 플랫이랑 로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조절을 해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를 좀 더 부스트를 시켜주고 그로우는 로우를 부스트를 시켜주는 그래서 딴 데 있었던 기능들을 이렇게 단촐하게 해서 양쪽으로 갈라서 버튼화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마스터 볼륨이 있고요. 마스터 볼륨은 중간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EQ 대역들은 이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딸깍 중간에. 자 보시면 이게 250, 500, 1.5, 3 이게 보면은 우리 그 다른 이펙터들의 미들 로우와 미들 하이의 그 EQ 대역을 그대로 가져왔죠. 네, 250, 500, 1.5,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뭐가 되어 있냐 이렇게 소리곱쇠처럼 생긴 이게 뭐냐면 이게 하이 쉘프입니다. 쉘프는 하이 쉘프는 위쪽을 이런 식으로 들어주고요. 로우 쉘프는 이런 식으로 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로우 엔드와 하이 엔드의 질감을 선택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쉘프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밴드거든요. 그래서 중간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이걸 기준으로 위를 다 들고 얘는 밑에를 다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리면은 이런 V자 형태의 EQ 네, 그래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 이거 사시면은 자체적으로 제작하셔서 쓸 수 있는 네,
EQ 스틱. 이게 네, 지금 저 나무젓가락 잘라고 만들었는데 이 EQ를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갑자기 EQ를 중립으로 돌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만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해 놓고 밑에다 EQ 스틱을 딱 놓으신 다음에 요렇게 끌어올리다 보면 중간에 딸깍하고 걸립니다. 네. 그래서 중립. 한 번에 중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EQ 스틱. 네. 그리고 뭐 이거를 전부 다 한꺼번에 내릴 때도 이렇게 내리실 수가 있고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EQ 스틱. 네, 여러분들 마스터단에 걸리지 않게 딱 적당하게 길이를 잘 조절하셔서 이렇게 자체 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숨은 디테일. 네, 숨은 디테일. 이거 저희가 아까 가위로 잘라가면서 만들었어요. 네, 좋아요. 네, 자 EQ 스틱으로 중립을 다시 맞춰놓고요. 자 이거 동봉해드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중립 상태입니다. 마스터 볼륨 중간에 걸리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쭉쭉 올라가네요. 자, 그다음에 로우 쉘프를 한번 올려볼게요. 로우 쉘프 올려. 어우, 야 이거. 어, 야 우리 노브 형태로 돼 있는 것보다 더 직관적으로 엄청 많이 먹어요. 자, 그다음에 250대요. 깎아보고요. 올려보고요. 훨씬 직관적이죠. 네, 500대요. 깎고요. 네. 네, 그다음에 1.5kg 대요. 자, 그다음에 3kg 대요. 그 다음에 하이 쉘프 자 이런 식으로 EQ를 다채롭게 한번 만져봤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뭐 슬랩 톤 한번 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톤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 EQ가 확실히 이게 훨씬 저기 뭐야 잡기가 편해요. 그냥 딱딱딱 올리고 내리고 하면 되니까 사실 저거는 이제 뭐 대역 선택하고 노브로 만지고 이러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뭐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런 류의 그래픽 EQ를 뭐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EQ 때문에라도 뭐 사운드 다 떠나서 EQ 때문에라도 전 알파 오메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또 다시 등장하는 EQ 스틱. 네, EQ 스틱으로 다시 중립을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좀 유용하네요. 딱 맞아요. 네, 이번 디스토션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자, 디스토션 일단 뭐 블렌드 레벨. 와우. 오, 야. 이게 자 알파 디스토션입니다. 자, 이게 오메가 디스토션. 야, 이거.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까지의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좀 더 직관적이고 강력한 느낌이에요. 어 좋습니다. 이야. 잘 봤어요. 자 이것도 사운드 모니터 한번 하고 네. 돌아오도록 하죠. 뿅. 잘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앰프 디스토션을 이용한 모든 우리 이 프리앰프들의 시연을 들어봤는데 다들 사운드가 아주 충실하게 잘 뽑혀 나오네요. 각 페달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조금씩 있어요. 차이가 EQ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들 근데 네. 이거는 EQ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EQ가 좀 더 빈티지 디럭스하고 B7K하고는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네. 이거는 EQ가 뭐 일단 먹는 양이 좀 레인지 달라요. 자체가 좀 네, 다른 것 같아요. 다르고 그리고 이거 디스토션 이거를 캐릭터 설정해줄 수 있다는 게 진짜 강력한 기능이죠. 왜냐면 그 디스토션 저기 우리
B7K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글자글한 느낌이었고 이거 한 두세 개 갖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그거 두 개가 딱 질감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드라이버 한 두세 개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파 오메가가 저는 굉장히 제 스타일이네요. 이 중에 뭐 하나를 골라서 가져갈 수 있다면 저는 알파 오메가로 가져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EQ가 좋지? EQ가 이게 정말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데. 시청자님 하나 드릴까요? 네. 이러면 내 앞에 점수들은 무마. 이러면 참고 있길 잘했고. 네. 2287회 뮤직맨 베이스 스트링 레이 스페셜 H 여기는 107. 네, 107이고. 네. 자, 모래왕국님. 처음 밴드를 시작할 때쯤 가장 갖고 싶었던 악기가 스트링 레이였어요. 호호. 그리고 좀 길어서 네. 네, 생략하고 한 줄 평. 18볼트 전기 가오리. 18볼트 전기 가오리. 네. 네. 한번더 하겠습니다. 모래왕국. 모래왕국. 네,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진짜 처음으로 끝이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금 유리의 성도 했고, 유리천장, 뭐 유리의 성, 뭐 강화 유리의 성까지 했었는데, 저는 이 알파오메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유리왕국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정말 좋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큐스틱의 뭐 제작 공정을 보이시죠? 이큐스틱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똑 잘라내셔가지고 끝에를 가위로 이렇게 살짝 다듬어주시면 좋고요. 네, 길이는 6.5cm가 65mm가 가장 적당한 길이로 여러분들께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큐스틱이 같이 동봉되진 않지만 예. 여러분들 집에서 당장 만드실 수 있는 네, 이큐스틱. 자, 이렇게 알파 오메가 울트라 같이 오늘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점수를 드릴게요. 아, 그럼 앞에 점수가 어떻게 되는 거지? 아, 네. 예, 예. 아, 저는 이런 식의 스톤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프리앰프 중에서는 지금까지 봤던 모델 중에 가장 좋은 들었죠. 네. 네, 점수 몇 대면? 9.5. 네, 네 가로치면은 알겠어요. 제가 더 주고 싶은데. 네, 그렇죠. 네. 10점은 네. 워낙에 이제 또 네. 네, 그렇습니다. 9.5, 9.0. 엄청난 점수를 받았네요. 네. 자, 진짜 제가 좋아요. 베이스 프리앰프에다가 9점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거 너무 EQ가 진짜 너무 좋네요. 환상적이에요. 그 드라이브도 진짜 질감이 몇 개 갖고 네. 있는 것 같아. 알파 오메가 야 이건 뭐 다크글라스 제가 뭐 사실 잘 몰랐던 브랜드였는데 오늘 진짜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에서 빵 맞았습니다. 엄청 좋은 프리앰프였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크글라스 시리즈 쭉 해봤고요. 네, 승재 씨의 페달보드가 또 다크글라스로 이렇게 완전히 셋업이 바뀌는 그런 상황을 볼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사운드의 변화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5대 좋은 프리앰프들 보셨고 는데 이게 다 기존은 비슷한데 약간씩 디테일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내 취향과 맞는 드라이브 질감 그리고 내 취향과 맞는 이 셋업의 방식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뭘 사셔도 후회는 없을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